자, 주간 아이돌 3년이 조금 지난 오늘 드디어 데프콘 씨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 아세요? 뭐요? 오랫동안 그 그룹을 짝사랑하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그녀와 데이트하는 느낌 아세요? 첫 번째 데이트. 아, 연구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랑을 해봤어요. 네. 아, 정말 사실 주간 아이돌의 가족 같은 그런 그룹이고요. 그룹에서 화려한 솔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리고 좋아. 네. 좋아. 몸이 가장 아름답다. 아름다운 시기다. 내 좋아. 인생의 황금기다라는 걸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크릿의 중심, 시크릿의 모든 것, 시크릿의 리더, 시크릿의 정신적 비주얼. 데프콘의 그녀. 데프콘의 그녀. 우리 성준! 네! 25살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송지은입니다. 아니, 우리 지은이. 네. 또 너무 살이 빠졌어. 살 안 빠졌어요. 저 진짜. 많이 빠졌어. 작년하고 달라졌어. 아, 지금 울겠어요. 아니, 그냥. 네. 한번 진짜. 데프콘 씨가 네. 노래를 부릅니다. 아, 진짜요? 모든 걸그룹을 통틀어서 송지은 양이 제일 아름답다. 사실, 아, 이런 열혈 삼촌 팬. 네.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 사실 제가. 아, 솔직히. 솔직히 너무 좋죠. 에이. 아니, 진짜 이러다가 만약에 막 대시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시는 아니죠. 좋은 동생, 좋은 동생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서서히 또 이 싸움을 피워야죠. 아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주간 아이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은이 형 혼자 나왔어요. 네. 예? 효성량도 없고 좋죠. 선화양도 없고 좀 없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네. 제가 효성 언니 주간 아이돌 나온 것도 봤어요. 아, 아니 언니가 왔죠. 진짜 노력을 엄청 하고 왔더라고요. 이거 봤어 이거? 장난 아니야. 뒤집어놓고 왔어요. 뒤집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언니의 뒤를 어떻게 잇지? 아니야 그냥 넌 싶은. 언니의 뒤를 잃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넌 언니를 뛰어넘었으니까. 아, 이제 나도 부담스럽다. 괜찮아, 편하게 하자. 야, 근데 시크릿이 생각해보면 대단하네. 네. 팀으로도 나왔고, 응, 솔로로도 지금 두 명이서 단독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어, 지금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두 명이나 단독으로 솔로로 나왔던 적이. 아, 정말요? 예. 오, 감사합니다. 게스트. 요섭이. 준영이. 준영이가 있어. 아, 두 번째네요. 아, 걸그룹 최초. 걸그룹 최초. 걸그룹 최초. 타이틀 이렇게 달아주세요. 네. 아, 어쨌든 뭐, 우리 송지은 양이, 아, 예쁜 나이 25살. 네. 뭐, 가야사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라인에 물이 올랐다. 제일 예쁜 라인이다. 뭐, 이제부터 빛나는 나를 보여주겠다. 이제 내 시간이다. 약간 이런. 아, 약간 자폭성. 어, 네. 자아도취.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랬지. 아, 근데 계속 물리네. 엄청 물려. 자아도취라는 게 나 거슬려서 그래요. 아. 원래 그랬더라. 원래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가사 중에 본인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는 가사는 뭐예요? 저는 It's my time to shine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고요. 아, 지금 빛날 시간이다? 네. 아. 지금 제가 이 솔로 앨범을 들고 나오면서 가진 목표가 그거거든요. 아, 그러면 뭐 이번에 또 댄스곡이라고 하니까 역시 또 우리 지은 양만의 매력을 감출 수 없는 또 포인트 안무가 있겠죠? 있어요. 따라하기도 쉽고 네. 딱 보면은 상큼하고 네. 예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제목도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여기서 효성량 그 댄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뭔데요? Follow, follow, follow me 댄스라고. Follow. 활동으로. 아, 진짜? 네, 그걸 데프콘 씨가 지어줬어요. 아, 저는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는 안무예요. 이걸 슈퍼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두바두바두. 아니, 아니에요. 아닌데? 네. 이게 원래 소녀 댄스라고 짓다가 쇼케이스 때 니은자라고 해서 송니은 댄스라고. 송니은 댄스? 네, 아, 니은자로 하니까? 네. 라고 지어놨는데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아, 이거 뭐 많이 사실 흔한. 네. 가브리엘 댄스라고 하자. 왜요? 왜요? 천사 같다고. 와, 대박이다. 이번 거 나오면 좋은 거 팬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진이 빠지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가브리엘 댄스. 아, 네, 가브리엘.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순간 가브리살로 들었거든요. 가브리엘이죠.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예쁜 나이 25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보셨는데 사실 그동안 늘 멤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거 선물 뭐 있어요? 어, 갖고 싶은 거 얘기해요. 해주세요. 아, 안 해줄 거예요? 여기 없는데 해주신다고요? 아니, 뭐 필요한지 얘기해. 뭐가 필요합니까? 오, 한우 세트. 아이, 안 돼, 안 돼, 약해. 아니, 왜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얘기해봐, 더 좋은 거. 먹는 거 말고 또 뭐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어, 진짜 줘요? 다? 성공하면 데프콘 씨가. 오, 저 요즘에 이어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이어폰 사려고 했는데. 아, 바로 옆에 이어폰 파는데. 어. 괜찮네요. 아니, 아니요. 지은이한테는 바로 옆에 건 안 되죠. 어? 아, 주문해야죠, 내가. 진짜로 그럼 한 번에 성공하면 데프콘 씨가 이어폰이요? 이어폰? 어? 그럼 그래, 정당한 거 해줄게. 아, 진짜? 이야, 남자가 이게 무섭거든요. 적당한 거 해줄게, 이게. 에? 데프콘 씨가 송지은 씨의 그 팬심을 담아서 한 번에 성공하면 이어폰 선물하는 거예요. 인증샷 가능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풍 씨 진짜 괜찮습니까? 표정 예?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아, 예, 예, 뭐. 예. 아, 이거 진짜 팬심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대풍 씨 굉장히 좋아하네요. 1년째 굉장히 좋아하네요. 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 뭐 지은이 좀 분량 좀 빼려고. 예, 이어폰은 예상 못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이어폰 말고 혹시 그러면 마지막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진짜 고기 먹고 싶어요. 아, 고기는 저희가 또 고기 있어요. 예. 그러면 아 그거 그거 아 그거 그거 저는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 내리는 거? 네. 커피 머신. 괜찮죠? 커피 머신? 어떤 게 더 비싸? 네? 이어폰이 아무래도 좀 더 커피 머신은 요즘 짠 거 많이 합니까? 그래, 알았어, 네. 오케이. 커피 머신? 응, 커피 머신. 왜냐면 내가 너무 비싼 걸 또 사주면 굉장히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오해를요? 네? 아, 진짜 팬인 줄 알걸요? 아니, 아니, 내가 마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 그런 게 사랑합니까? 저는 지은이 형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네. 사랑하는데 지금 자꾸 단가 재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 할머니가 그러셔가지고 네, 결혼할 여자 아니면 함부로 사주는 거 아니다. 팬이니까. 예, 예. 갑니다. 커피 머신 걸로. 커피 머신. 음악 주세요. 빨리. 야, 이 노래 계속 들으니까 좋다. 중독성 있고.
진짜 히트곡이 많다. 바로바로 하네. 미친 거니 에이, 그럼요. 데프콘 씨가 직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빠. 만약에 AOA 지민 양이 성공했다면 저는 바로 드리죠. 아, 저는 바로 약속을 지킵니다. 커피 그 보온병 얘기하는 거지? 나 커피 보신 거 없어가지고. 자꾸 낮아져. 조그만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액상으로 된 커피. 어, 맞아요. 네, 그거요. 네. 아, 우리 데프콘 씨에게 큰 박수. 역시. 미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로? 한효정, 조니 코리오, 부파누예. 아, 단독 무대. 아, 오늘 지은 양을 위해서 특별히 예쁜 나이 25살 손지은을 이겨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예뻐요, 그죠? 네. 말해 보여요. 네. 얼만큼 우리 지은 양이 예쁜 나이 25살인지 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우리 증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나이 안돌아 25살 하나양입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 요즘 운동을 하더니 아예 많이 좋아졌네. 저 건강해졌죠. 되게. 아, 예뻐졌어요. 몸이 좋아. 자, 첫 번째 순서는 말이죠. 하나양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나이 25살은 가장 예쁜 척과 애교를 잘 표현할 나이입니다. 아, 이거 진짜 나 원래 정말 두 분이 더 예쁜 척, 더 애교 있는 척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환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하나부터 갈까요? 네. 네, 뭐 춤도 다 달고요. 역시 하나양만의 애교 딸기 집으로 가면 섹시해. 아, 애교다. 애교. 아, 애교 있어. 갈수록 늘어가니 매력이. 아, 진짜. 아,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는 매력이. 아, 이번엔 또 지은 양입니다. 아, 부담스럽네. 네. 아. 지금 뭐 어떤 맛이 있습니까? 저는 효성 언니한테 애교를 배우거든요. 네? 효성이한테요? 잘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효성 언니가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전수를 받았거든요. 아, 뭐 좋습니다. 5, 6, 7, 8. 띵띵띵. 띵띵띵. 아니야. 이기고 싶지? 봐봐. 아, 네. 그래서 효성님은 안 된다고. 네? 우리 하나! 아, 지은이 좋아하는 걸 못 먹네요. 좀 맛있게 드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와, 맛있겠다. 이기신 분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야, 애교왕, 애교소녀. 완전. 아, 좋아, 좋아. 요새 고기 먹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둘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봐봐. 먹고 싶어. 여기서 그냥 저녁 드시고 가세요. 녹죠, 녹죠. 어떡해. 쫄깃쫄깃해. 아, 육즙이 두 개를 싹 집어서 소금 살짝 해가지고. 아, 저 먹는 것도 되게 애기스럽게 먹잖아, 쟤는. 저러면은 저 남자들이 고기 다 먹으러 갔을 때도 저렇게. 안 돼! 그렇지. 아. 뒤늦게 후회가 되지? 이길 거야.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쁜 나이 25살 이겨라! 이겨라! 두 번째 예쁜 나이 25살 나와주세요. 25살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와! 진짜 25살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채과죠? 아, 만 25살. 이분을 좀 저희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5살이고요. 사실상으로는 좀 언니네요, 한 살. 근데 만. 예쁜 나이 25살을 이겨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 나이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네.
사회체육학과 출신입니다. 오. 저희하고 대결해서 몇몇 종목은 이겼어요. 자, 25살부터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은 씨의 체력 향상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윗목! 제한 시간 30초 안에 우리 막내 작가를 이기면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봐도 돼요? 아, 그럼요. 먼저 할 겁니다. 하셔도 돼요? 네. 원래 그 전공은 뭐예요? 레저 스포츠. 네. 머리를 딱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 멋있다. 여유 있죠, 여유 있죠. 갑니다. 준비. 시작! 아. 오! 그리고 사실 그 매트 깔았지만 사실 그 맨 바닥이 있거든요. 어떡해. 진짜 아유, 잘해. 아, 정말 이거 달리는 벤전슨 같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대단합니다. 너무 잘해. 대단해요. 캐나다의 영웅 벤전슨 씨 같아요. 그만. 몇 개죠? 31개. 초당 하나씩. 초당 하나씩. 정말. 네. 벌써 고기 굽네요. 아, 두 분! 만약에 두 분 이기면 같이 먹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사실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제작진이 한우를 안 주겠다. 정말 이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형은 와, 나 할 수 있을까? 자타 공인 허벅지 왕이십니다. 아, 이거 윗목 일으키기는 허벅지 힘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여기 다리 힘이 들어가요. 갑니다. 올라오려면. 준비, 시작! 아, 네. 굉장히 지루하네요, 벌써. 네. 아, 진짜. 아, 그래도 굉장히 잘하네요. 아, 애교 부리면서 올라오네요. 아. 자꾸 쿵쿵거리는 거 아니야, 허리? 아, 벌써 왔네요. 그만! 17개. 17개. 와, 대박.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까, 말도 안 잠깐만, 돼. 몇 개 했지? 31개? 와, 와. 대박이다. 거의 절반? 정도면은, 절반 갈 정도면 싸우면 우리 이기는데? 와, 잠깐, 저 마이크. 한 개를 할 수 있나?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대박이다, 진짜. 갑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아, 2배속 느려졌다. 지은아, 더 해야 돼, 더! 지은아, 더! 더 해야 돼! 끌어올려, 끌어올려, 운동한다면서, 끌어올려. 이거 하나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땡기네요. 바깥다 친구야, 하지 말고, 더 끌어올려. 끌어올려.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이라고? 몇 개예요? 오케이. 이거 한번 흑기사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은 양. 저 해주시려고요? 네, 지은 양을 대표해서. 와, 고마워요, 오빠. 붓고시 한번, 붓고시 한번 잡아주세요. 와, 우리 둘이 합쳐도 31개도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만약 32개를 하면 아니, 아니, 지은 양이 먹는 겁니다. 이야. 화이팅! 32개. 좀만 더 힘 있게 잡아주실래요? 파이팅! 자, 시작해주세요. 시작! 오! 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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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귀엽다! 저 배구경 갔어요? 제가 되게 악인이 같아요. 오빠 잘한다, 의외로! 오! 날쌩놀림! 야, 너 혈압 올라와. 오빠 힘내요! 오빠 힘내요. 좀만, 좀만. 우! 파이팅! 몇 개? 그만이라고? 몇 개? 아, 7개. 너 뭐냐? 아니, 남자를 이겼어. 와, 짱이다, 진짜. 내 친구야? 아니, 근데 나는 언니보다 놀란 게 오빠.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하게 못했어요. 졌다고? 말도 안 돼. 한번 싸우자. 자,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곡이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우리 지선 양에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지현 양. 여기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자, 여기 앉아서. 네. 젓가락이 하나 더 있으려나? 저기 옆에서, 저기 옆에서 저기 사이다 좀 따라주시고, 예. 아, 진짜 선을 한 개였어? 아, 지금 음료수 따르고. 아, 되게 공손해졌네요. 아니, 저 손 닦으세요. 손도 닦고. 즐기죠? 예, 예. 즐기죠? 예. 맛이 어떤가요? 아, 늘 이 한우를 준비만 해주셨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승님을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예쁜 나이 25살을 이겨라! 자, 예쁜 나이 25살 또 나와주세요. 또 있단 말이야? 자, 붙으세요. 자, 이번 대결은 한때 25살이었던 MC 정영돈 씨와의 대결입니다. 다 갖다 붙이는구나. 25살은 네? 한참 몸과 마음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춤을 잘 출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 맞죠? 네. 이번 대결은 댄스 대결입니다. 오! 특별히 우리 지은이가 자신 있는 종목인 퍼핑 댄스. 로봇 댄스 대결을 통해 이기신 분께 한우 시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예! 데프콘입니다. 야! 지훈이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 몰아주긴 해. 아, 여기서 너무 지훈이 편파적으로 하면 너무 뻔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부터 갑니다. 로봇은 제가 로봇을 안 해봐가지고요. 자, 음악 주세요. 너 머리도 로봇이야. 아, 제대로야, 파핀이야. 아, 심장이 막 파핀한다, 야.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아, 댄스 머신 왜 이래요? 음악 주세요. 근데 너 로봇이가 뭔지 아냐? 표정 봐, 표정, 표정 봐. 팝핀! 아, 됐어, 됐어. 아, 오빠! 아, 그래도 많이 또, 이게 또, 됐네. 아, 근데 이게 심사위원이 데프콘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해? 아니, 좋았어. 지금까지 하나예요. 네, 지금까지 하나예요. 자, 아니, 뭐, 지은이가 쳐봐야 뭐 얼마나 주겠어. 자, 음악 주세요. 야! 뭐야, 아, 나 아프다! 내가 더 잘해! 로봇스! 야, 그냥 느린 거 아니야! 아. 아, 이게 뭐. 야! 야! 아니야. 잘하지 않냐? 아. 아니, 아 근데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생각한 맞아. 이거 너 진짜 잘한다. 야 아니 이거 막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아 그냥 현기증 나세요. 대박. 이게 좀 고압선이면 요쪽은 그거예요. 저주파 치료기. 아 심하네. 아니에요 오빠, 저 굳이 그렇게 고기 안 주셔도 돼요. 저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 1등으로 가자. 공동 1등. 한 팀 한 명만 줘야죠. 공동 1등이 남발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널 좋아해도 여기서까지 네 편 되면 나 욕도 먹을 것 같아. 진짜 하나가 잘했어요. 제가 네, 잘했어. 네. 같이 먹어. 같이 먹어도 더 맛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잘했어. 아니야. 혼자 먹어야 돼요? 혼자 먹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야.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맛있게 먹다. 아, 근데 진짜 셌어. 아, 진짜 잘 먹는다.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아. 자, 다음 예쁜 날 25살을 이겨라. 하나는 편하게 드셔도 돼요. 네. 이번 예쁜 나이 25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 계십니다. 마음만은 25살. 아니다, 저희도 25살인데. 네. 마음만은 25살. 아~ 자, 이번 대결은 마음만은 늘 25살인 MC 데프콘과의 대결입니다. 세 분이 트로트 대결을 펼쳐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한우를 드시게 됩니다. 오~ 자, 이번에는 하나형부터 갑니다. 아, 데프콘 씨부터 갈게요. 아, 지금 세팅하나요? 아니, 마이크. 아, 마이크. 무반주로 불러야 됩니다. 대박. 자, 갈게요. 5, 6, 7, 8. 세상에. 자, 탈락. 왜? 세상에. 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음색이에요. 세상에.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이가 안 들렸잖아요. 아, 이는 저기 바람이에요. 아, 저는 이 세상에.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 6, 7의 탈락. 아, 그냥 듣기 싫어. 아, 싫어. 뭘 듣기 싫어. 아, 아, 싫어. 숨소리 싫어. 탈락입니다. 아, 너무 냉정하시네. 자, 이번에 하나야. 네.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장윤정 언니. 네. 노래. 제목은? 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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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노래 좋아. 아, 그렇지. 5, 6, 7의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짜라란 짠짠짠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굿밤만 러. 아, 끝났어요? 아, 진짜게 끝나네. 그 흥을 못 이용하네. 아, 왜냐면 아쉬운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아, 아, 하수영은 지금까지 단독입니다. 야, 이 나란. 자, 마지막으로 지은 양. 5, 6, 7. 마주치는 눈빛이. 탈락. 야, 테이프 너무 늘어졌어. 테이프가 늘어졌어. 너무 늘어졌어요. 그건 좀 약간 담백하게. 담백하게. 좀, 그리고 좀 더 코창력 좀 부탁드릴게요. 5, 6, 7. 마주치는 눈빛이. 난 아직 몰라, 몰라. 난 정말 몰라,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아, 사랑인가 봐. 눈을 끌었어. 아, 진짜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자, 그럼 1등을 한번 골라주시죠. 아, 우리 성준! 오늘로 앨범 나왔으니까 예,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아, 트로트가 의외로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니까 보기 좋네요. 아, 편하게 좀 드시고요. 아, 잘 먹네. 아, 오늘 함께 이제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혼자 나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오빠들도 도와주시고 하나도 도와줘서 너무 즐겁게 시간을 잘 보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정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예쁜 나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솔로 앨범 예쁜 나이 25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주간 아이돌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성진이었습니다.